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왔는지 알아요? 제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우리 후배 친구인데요. 여기가 야나칸하고 페르아슈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하바. 아하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 고 대표 좀 설명 좀 해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는 야나칸 촛대에 초를 놓아도. 아, 지금 크리스마스 벌써 네. 분위기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네. 모자 쓴 애들은요? 얘네들은 지금 제가 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 이 마르세유 비누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수입을 하게 된 제품들이에요. 오케이. 네. 지금 여기 보는 거는요, 지난달부터 이제 론칭이 된 건데요. 페르아슈발이라고 우리 고 대표가 프랑스 갔을 때 너무 좋아갖고 수입해본 그러한 우리 소프? 세정제, 예, 손비누. 네. 손비누. 비누? 샤워비누, 예. 와, 예.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야나칸 촛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제 고체 비누예요. 페르아슈발에서 나온. 요즘은 되게 환경을 중시하는 서스테이너블한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페르아슈발에서도 이런 고체 비누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얘 이제 와플 같아요. 네, 너무 예쁘죠. 디디에 이거 와플. 네, 이 와플 비누네. 네. 근데 써도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저기 뭐야? 목욕탕에다 잘 걸어 놓으면 되겠다. 네. 냄새도 내 코트랑도 색깔이 같네요. 네. 예. 이 나비는? 이건 장식품이에요. 장식품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 테이블 위에 놔도 되고, 그 다음에, 디디에 여기 벽에도 좀 봐요. 저렇게. 여기는 새지만, 나비도 붙여놓으면 이 새처럼 붙는 거죠? 그렇죠. 와, 오케이. 아니, 고 대표, 이거는 너무너무 이쁜데, 이거는 어디 거예요? 이거는 야나칸에서 쓰는 오브제인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 이런 오브제들을 세상에. 이렇게 좋아요. 너무 이쁘다. 스푼으로 써도 되고. 지금 야나칸 그릇 같은데요. 네. 저 위에 있는 거는 좀 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중간 사이즈 같은데, 이 큰 데는 뭘 닮아요? 큰 거는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고 홈파티가 많이 있잖아요. 맞잖아. 홈파티에 이제 여러 사람이 쉐어할 수 있게끔, 음흠. 이제, 그렇게 뭐, 와인 관련된 치즈를 그렇죠. 치즈 플래터 해도 되고 네. 과일들 놔도 되겠네. 과일들 놔도 되고 고기 크게 해서 와. 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앞접시들. 예. 오케이. 예. 플레이팅 할 때 개별 접시들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다음 얘는 파스타 접시예요. 너무 예쁘죠? 너무 이쁘다. 네. 야, 얘는 파스타. 그다음에 네. 얘는 걔도 뭐 파스타 접시도 해도 되고 뭐 국물 있는 거 조금 숲 해도 되겠네. 네네. 그다음에 얘네들은 화병이에요. 물병으로도 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나 저 위에 있는 거 저 위에 천칭 들고 있는 거 같은 거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뭐예요? 저거 소녀꽃병인데요. 맞아요. 우리 집들이 할 때 맞아. 꽃병이구나. 그러면 저기다 꽃을 꽂으면 꽃이 얼굴 같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걔는 나이프하고 쟤는 촛대 향초 같은 거 꽂아가지고 인센트. 오케이. 너무 이쁘다. 여기 오니까 진짜 그 야나칸의 그냥 전체 시리즈를 다 볼 수 있네요. 그다음에 또 맞아요. 우리 고 대표가 지금 아하바 한데 이 아하바 이거는 우리 목욕할 때? 네, 사회 소금이고요. 네, 사회 소금. 그다음에 얘가 기절세럼. 오케이.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젊어 보이지 않아요? 기절세럼 덕분입니다. 이거 진짜 페르아슈발. 네. 야, 이거는 한 통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한 통으로 팔면 그걸 잘라서. 잘라서 쓰는 네. 거. 와, 디디에 이거는요. You can cut. Into small pieces. 이거 좀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이건 뭐예요? 와이 초콜릿 같은데 여기는 네네. 비누? 비누 조각들이에요. 얘는 떠서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빨래도 빨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하고. 정말 친환경적이네요. 맞아요. 가루 조각 나오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갖고. 네네. 오케이. 진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배우는데 얘는 올리브가 72%가 들은 그런 올리브 비누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보니까 하얀 색깔인데요. 얘는 vegetable, 여기 써있네. Pure vegetable, 네. 아주 72%의 전부 vegetable, 채소가 들어있는 그런 비누인데 와, 정말 신기하네요.
아니 고 대표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꼭 집에 온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고객들이 오셔서 이제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시라고 어머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네. 이 제품이 예. 좋은 점이 되게 깔끔하게 씻겨지는데 씻고 나면 부드러워요 어머 진짜 그러네 예. 아 여기 오고 씻고 나면 세척도 깨끗이 될 뿐만 아니라 예.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죠. 네. 진짜 고 대표님 여기 이 솔 이거 뭐예요? 교수님 이것도 제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손톱을 이렇게 닦는데요. 맞아요. 저는 손만 닦기 그래서 그냥 전체로 이렇게 한번 레드 스킨을 닦아주고 있어요. 이거 진짜 디디야 한국 사람들 이거 꼭 소개해줘야 돼요. 저도 처음에 프랑스 유학 갔을 때 이걸 보고 이게 용도가 뭔가 했는데 손톱은 이걸로 닦고 우리 또 고 대표는 이거 데드 스킨 빼는데 그쵸? 오케이. 와 이거 자 디디에 기억나요? 고향에 있는 거 제가 처음에 프랑스에 갔을 때 이게 있어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우리는 때밀 때 이태리 타월로 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로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오니까 프랑스에서만 봤던 거 여러 가지 있네 너무 재밌네요 고 대표님 이거 와 지금 우리가 1층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층별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세계가 세계 법인이에요. 세계가 있잖아요. 이제 AMC 아시아라고 그렇죠. 본부 회사가 있고 고엔 아소시에이시라고 아까 1층에서 본 그 유통하는 회사가 있고 바질 클럽이라고 인플루언서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직원들이 이제 카페테리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전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데는요, 고 대표님 그 회사 사옥의 지하 1층인데요.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페테리아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고요. 또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또 추리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커피 마시면서 스트레스 잠깐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는요, 아까 그 직원들 카페테리아인데요. 그 우수 직원들한테 해마다 상을 주거든요. 지금 보면 보이듯이요. 슈퍼맨, 슈퍼워먼 해갖고요. 전부 다 본인들의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트로피를 주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우리가 들어온 데는요. 고영아 대표, 네, 대표 룸이죠. 사장실인데요. 야, 공간이 뭐 널찍하고 쾌적하고, 네, 아주 미니멀리스틱 하면서도 모던하게 되어 있네요. 어머! 세상에! 디디에, 저쪽 공간도 가고 싶어요. 저쪽 공간도 같이 가볼까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은 격리된 듯한 공간이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와! 아니 근데 이렇게 이 디자인을 이 고 대표가 다 한 거예요? 네. 와,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사장실이라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런 시스템을 뭐라 그래요? 어떻게 버튼을 딱 누르니까 차단이 되고 투명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싱가포르에서 그 처음 보고 얘 또 한국에 있나 되게 찾았었는데 저희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찾아줬어요. 찾아갖고 네. 와, 너무 좋다. 아니 그리고 특히 또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앉아 있는 그 책상도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빈티지예요. 빈티지예요. 그 다음에 이 의자하며 소파하며 이거는 다 어떻게 세트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걸 해서 조합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는 되게 빈티지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빈티지고 제가 이제 빈티지 샵에 갔을 때마다 하나씩 골라놓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램프는 이거는 그것도 빈티지예요. 1950년대. 1950년대. 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거는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1950년대. 그 대표 지금 보면은 테이블도 빈티지고 전등도 빈티지고 그 다음에 나 이 테이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줄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가구들이 다 1950년에서 70년 사이의 빈티지 제품인데요. 아하. 실제적으로 그때 쓰던 제품들을 저는 이제 빈티지 가구 스토어에서 사가지고 온 거고요. 음흠. 얘는? 이 테이블도 그렇고 이 테이블은 사실 지금도 이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 지금도 새 제품도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빈티지에서 구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세트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알다시피 제가 조명을 정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이탈리아 국민 조명이라고 피나 조명이에요. 아, 그 유명한 피나 조명?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지 클럽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를 많이 봐야 되는데 얘를 보고 반해가지고 얘를 이제 많이 사입을 했죠. 예. 얘 지금 그러면 바지 클럽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요. 얘는 정말 이게 촛불 같아요. 어머. 촛불. 세상에. 아, 나도 해볼래. 네. 어머. 얘는 포터블이잖아요. 그래서 선도 필요 없고 충전해가 계속 쓰는 건데 배터리로? 네네. 와. 이렇게 놔두면 밤에 주면은 테이블에 두면 촛불가 돼서 촛불 대신에 이걸로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죠. 와,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마음에 드는데 얘는 특히 마음에 드네요. 그러세요? 와, 정말. 예, 선물로 드려야겠다. 아. 크리스마스 선물. 지금 이 공간은 뭐예요? 그냥 여기를 라운지식으로 꾸며놓고 제가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앉을 수 있는 곳도 놔두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미팅하라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야, 그리고 얘도 뭐 또 얘도 또 얘도 뭐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키나 조명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약간 큰 거. 큰 거. 네. 정말 야, 이것도 다 포터블? 네. 와. 다 포터블. 다 포터블이고 정말. 이 국민조명이라는 말이 괜히 국민조명 아니네요. 아니 고 대표님 여기 좀 범상치 않은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어허. 네. 아니 저 지금 이 벽에 있는 이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리니쉬 블루 이 그림은 뭐예요? 요즘 뜨고 있는 윤종주 작가님, 한국 작가님. 윤종주 작가님 거구나. 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다 키스피스예요. 그럼 그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네, 맞아요. 순서도 정해져 있고? 피나에서 나오는. 아니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그냥 터치만 하면은 나오니까. 아니 근데 고 대표 지금 이렇게 쭉 그 일하는 공간서부터 손님 맞이하는 이런 그 비즈니스 공간까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고 대표의 테이스트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고 참 그 심미적이고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했어요? 저는 항상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 꿈이 저만의 공간을 가지고 또 이 저만의 공간이 저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클라이언트분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항상 회사로 초대를 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씩 모아두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취향을 같이 공유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사옥을 이번에 이사할 때도 이 공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고 대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로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읽은 글인데 결국 좋아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파트너, 상대와 나누고 싶다 하는 게 굉장히 그 키포인트 같은데요. 네. 결국 또 나누다 보면 사람하고 사람들이 커넥트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쵸? 네. 나눔은 있는다. 네. 하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회의 테이블인데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보통 회의 테이블이 되게 정형화된 그냥 그렇죠. 회의 테이블을 주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공간에 가장 좀 잘 어울리고 여기 와 분들도 릴렉스하면서 편안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과정을 즐기면서 그런 회의를 하면 참 크리에이티브하겠다. 그래서 네, 이렇게 테이블도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제 그릇도 수입하고 그렇지 야나카 다 하니까 너무 쉽게 세팅이 그냥 글쎄 본인이 하는 그 비즈니스 품목들을 그냥 안목대로 그쵸?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도 보여줄 있고 네. 저거 저 기계 기계요? 저기 와인 냉장고 위에 있는 거 저거 뭐예요? 커피 네, 머신 커피 머신이요. 근데 이 지금 무슨 회사에 부엌 이런 거를 갖다 놓냐 사람들이 되게 그러는데 어쨌든 와서 즐기려면 그쵸? 먹고 마실 게 필요하죠. 그쵸? 네, 제가 좋아하는 와인 냉장고 당연히 넣고 아니 그거 커피 머신이 저게 어디 아일리? 일리예요. 일리인데 저렇게 네. 그러니까 저 선택도 그냥 일리 커피 머신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빈티지 빈티지로 네. 나 이건 지금 처음 봐요. 네. 드디어 여기 지금 일리 커피 빈티지 머신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야나칸하고 페하슈바라고요. 또 아하바 쇼룸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역시 퀄리티가 받쳐주니까 잘 지속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정말 그 사옥에서 그 대표룸서부터 라운지 해놓은 거 보니까요. 앞으로 이 회사 계속해서 잘 될 것 같아요.